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시 쿡,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예언 사역자, 또 불의 사역자입니다. 그 예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시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특별히 한국은 오아시스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해방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연도에 끝 4개월과 이번 연도의 첫 7개월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사가 병에 있는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다른 첫째 전사와는 달리 이 전사에게서는 빛이 나왔어요. 그 전사가 병에 있던 기름을 쏟아붓는데 저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름이 쏟아지는 것을 느껴졌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올 것들의 징조를 보여주리라. 그러자 이 전사가 병을 들고 뚜껑을 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가 보였어요. 전사가 각 지역에 기름을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의 각 주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나라에도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 나라가 줄지어 있는데 온드라스도 있고 캐리비안에 섬들도 있었죠. 아프리카도 있었고 대한민국도 보았어요. 한국은 영광의 원시 속에서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와서 하나님이 한국을 향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지도자들의 입을 닫으셨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 전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복했고 승리했고 함성들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영광이 땅에 숨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주님, 이 일이 어디에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죠?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주님은 내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것이 시작된다고요?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대한 파도와 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발을 입증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부르심 때문에 가는데 주님, 그러한 자들이 이미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기름 부음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가올 추수 때에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크리스찬 텔레비전들을 보면 그동안 잘해왔지만 저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 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충분치 않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그들이 해온 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021년 첫 7개월에 해당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2020년 마지막 4달 동안에도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초에 주님께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4개월은 화해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손해의 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들이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가고 좋은 것이 다 빠져나가버리듯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첫해 7개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슬픔과 눈물을 거둬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광야에 살던 40년간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죠. 사람들은 토론합니다. 대체 이 힘든 시간이 언제쯤 끝나는 거야? 언제 새로운 시작에 도래하냐면 주님은 지금 2020년 마지막 4달을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빨리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신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강인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2020년 첫 7개월 안에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2022년과 2023년 앞으로 10년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안배하신 시간을 깨닫고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전체적인 흐름과는 다른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희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확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부흥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트레이시 쿡의 예언을 보셨는데요. 한국이 오아시스 같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한국의 해방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번 이제 3월 달인데요. 7개월이면 앞으로 7월 안에 한국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수많은 분들이 싸웠던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트래시콕은 10년까지에 있는 일까지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닛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국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